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너와 함께하는 아메리칸 트럭 시뮬레이터. 네, 바로 음악 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송시장으로 가서. 네, 9500. 좋습니다. 네, 가는 길에 또, 라스베이거스를 좀 지나가는데요. 네, 뭐, 아무튼,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현재 54,000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트럭 좋은 것 같다. 되게 차가 잘 나가는 것 같네요. 남의 트럭 타고 다니니까. 좋습니다. 네, 저는 키보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화에서 그 스피노자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아무래도 이 트럭을 운전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끔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도 다 못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스피노자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그때 좀 어려운 질문이다 하고 넘겼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정의에 대한 어떤 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 justice에 대한 definition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자기가 받을 몫을 온당하게 받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라는 생각을 옛날부터 갖고 있었어요. 물론 이거는 제가 한 말은 아니지만, 네. 자기가 받아야 할 몫을 온당하게 받는 것이 정의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월급을 안 주는, 물론 그런 악덕 업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악덕 업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월급을 못 받았다. 그거는 정의롭지 못한 일인 거죠. 하지만, 그 경우에는 반드시 월급을 받아내야 되는 그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내가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부당한 이득을 받았을 때, 그거를 얻는 것 자체가 정의롭지 않은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아야 될 몫을 온당하게 받아야만 정의로운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잘못을 저질렀는데 죄를 받지 않는다거나, 좋은 일을 했는데 보상받지 못한다거나, 이거는 전부 다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그런 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얘또 너무 느리게 달리는데?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진화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고요. 네,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면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무래도 이게 올라갔을 때가 3월, 4월 요때일 것 같은데 항상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 그 앞두고 있는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어떤 환경의 변화, 혹은 생활 방식의 변화, 혹은 뭐, 무슨 뭐, 그런 거죠.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롭게 고등학교, 대학교를 간다든지, 아니면은, 취준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새로운 변화입니다.
사실 제 주변에도 이제 1년이 지나고 2016년이 오니까 변화가 많아요. 사람들마다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존에 해왔던 일들을 이제 정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서 뭐 여러가지 복잡한 감정이 드는데,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잖아요. 세상은 변하는 것이죠. 세상은 변하는 거죠. 다 변하는 겁니다. 어떤 것도 고정되게 있을 순 없어요. 고정되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변하는 거죠. 네, 그런 건데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결국은 변화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변화 속에서 변화를 맞이하는 마음가짐이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변화, 환경의 변화. 게임 큐레이터? 네, 알겠습니다. 네, 재밌을 것 같네요. 제가 예전에 큐레이터 시험을 심심풀이 삼아 본 적이 있었는데, 큐레이터 좋죠. 박물관 큐레이터 시험을 응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는 이제 시험을 되게 좋아해서, 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네요, 딘디리님. 아무튼 변화를 맞이하게 되면 또 기존에 있던 것들과 익숙했던 것들과 또 이별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익숙한 것과의 이별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그동안에 익숙했던 이제 생활 방식을 조금씩 바꿔가야 되는 입장에 섰어요. 물론 저는 그런 변화에도 굴하지 않을 생각이지만, 살다 보면은 변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모든 것은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스타2가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스타2는 망하지 않았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오히려 엄청나게 성공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지 예전과 같은 지위를 가지기는 어렵죠.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예전과는 다르게 게임의 양상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비해서 즐길 게임들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즐길 수 있는 게임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는 나오지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예능이라든지 혹은 방송의 시청률과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옛날에는 예능이나 진짜 유명한 예능이라든지 혹은 유명한 어떤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청률이 막 50%도 나오고 60%도 나오고 그랬어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진짜 50% 60%가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청률 10%만 넘어도 화제가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시청자들이 많아지면, 시청할 수 있는 채널들이 많아지면서 다양성이 보존이 되면서 하나의 어떤 압도적인 컨텐츠가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스타크래프트가 나왔을 때만 해도 어떤 PC방 게임 혹은 온라인 게임 다같이 이렇게 배틀넷이라고, 그때는 이제 배틀넷이라는 것이, 지금은 사실 배틀넷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은 웬만한 게임들이 전부 다 우리가 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다자간에 만나서 게임을 하는 그런 다중게임으로
다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배틀넷이라는 말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근데 옛날에는 배틀넷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졌어요. 왜냐하면 아주 멀리 있는 사람과도 게임을 할 수 있고 외국인과도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당시엔 대단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건 너무나도 흔해져 버렸고, 또 즐길 수 있는 좋은 게임의 종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크래프트가 우리나라에서 과거처럼 어떤 뭐 정복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 스타크래프트2를 망했다고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스타크래프트2는 오히려 잘 팔린 게임이죠. 예전 같은 점유율, 예전 같은 어떤 독보적인 지위를 잃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게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새로운 게임들이 나오게 되면 또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더 좋아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콘텐츠가 나오고 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채널이 늘어나고 나서 참 다양한 취향을 이제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생겨났잖아요. 게다가 이제 유튜브 같은 게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런 유튜브가 없었다면은 제가 방송 쪽 일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 방송 쪽 일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유명해지기가 쉬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터넷 같은 것이 생각 좀 더 생겨나면서, 인터넷 같은 것들이 생겨나면서 저 같은 사람도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컨텐츠를 전달해 드릴 수 있고, 또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를 말씀해 드릴 수 있고, 또 딱 제가 취향인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라이너가 해주는 게 제일 재밌더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께는 어떤 하나의 그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제공하는 거잖아요. 저도 어떤 정말 좋아하는 콘텐츠 같은 게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의 팬이 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거는 되게 소중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물론 라이너TV는 워낙 동영상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못 느끼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보는 외국 유튜버 한 명이 있는데 그 영상이 저한테 되게 중요해요. 되게 소중해요. 하나하나 볼 때마다 되게 진짜 막 기다렸다가 보는 그런 맛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께 어떤 즐거운 경험, 또 좋은 습관을 만들어 드릴 수만 있다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어떤 변화 같은 것은 항상 긍정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변화입니다.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작. 네, 저는 이제 새로운 변화, 새로운 지식,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번에 있을 변화는 어떤 유튜브에서의 변화, 혹은 제가 방송을 하느냐 마느냐 그런 변화가 아니라 어떤 제 생활 방식과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좀 더 많은, 좀 더 방송을 더 잘하기 위한 변화입니다. 제가 이번에 변화를 갖는 것은 제가 좀 더 오래, 그리고 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변화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 건강과 관련된 이슈들도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기존에 있었던 생활과는 벗어나야 돼요. 그러다 보니 익숙한 것과 이별한다는 것은 항상 좀 힘든 것 같아요. 익숙한 상황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건 항상 좀 씁쓸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언제나 그렇듯이
늘 길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할 수 있다고. 누구나 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이런 믿음도 중요한 거죠. 그런 거라고 보고요. 새로 하시는 거에 대한 키워드, 키워드는 뭐 그다지 뭐 별건 없고요. 개인 신상과 관련된 일들, 그리고 유튜브 채널과 관련된 일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항상 어떤 위기가 다가오거나 변화가 다가올 때야말로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메리카 트럭을 하면서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나 좀 하면서 게임 얘기도 좀 하고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좀 뭐라고 할까요? 유튜브가 생겨나면서, 유튜브가 우리나라에 대중화되면서 정말 다양한 취향들을 충족시켜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에서 정말 재밌는 것들을 많이 보고, 조금 더 유튜브가 한국에서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또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 지금으로도 유튜브는 충분하니까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저한테 그 오늘 새로운 제안들과 이런 것들도 피하지 않고 전부 다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라이너님이 생각하기론 여기 콘텐츠 중에 뭐가 제일 재밌나요? 여기 콘텐츠라는 거는 라이너TV 콘텐츠를 말씀하시는 거죠? 라이너TV 콘텐츠 중에서는 그냥 다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다 재밌어요. 네, 방금 굉장히 위험하게 운전을 한 것 같지만 괜찮습니다. 오! 딱지를 한 번도 안 끊었어요? 뭐지? 이거 패치됐나 보다. 패치가 된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딱지를 한 번도 안 끊었습니다. 여전히 $54,000입니다. 와, 옛날 유로트럭 할 때 같은 그런 안정감이네요. 네, 여러분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고요. 네, 질문이 없으시다면 제가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지? 드디어 딱지를 한번 끊었네요. 라이너님이 신작 게임이 나오면 이건 유튜브를 올리면 뜨겠다, 이건 내가 하면 재밌겠다는 게 감이 오시나요? 아니요, 잘 안 옵니다. 사실 잘 안 와요. 이번에 새로 올라가는 툼레이더, 라이즈 오브 더 툼레이더, 뭐 폴아웃,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라고 할까요?
제가 하면 그런 자신감은 있죠. 내가 하면은 어느 정도 무조건 재밌을 거다 이런 생각은 있죠.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뜨겠다라는 생각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뭘 하면 뜨겠다라는 것을 알면 벌써 지금보다 더 많이 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콘텐츠들은 알고 있어요. 네, 이걸 하면 뜨겠다 싶은 게임은 모르겠어요. 그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게임의 종류와 동영상의 내용은 다른 거라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동영상은 있습니다. 틀림없이. 제가 예전에 했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유로트럭 때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콘텐츠를 말씀드리면서 TV풀 방식의 그 톱10 시리즈를 만들면 게임 속 가장 재미있는 캐릭터 탑10 이런 걸 만들면 그거는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거는 조회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제가 1년쯤 전에 했던 그 예언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 순위 매기기 식의 컨텐츠로 구독자가 저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컨텐츠는 존재하죠. 그거는 누가 봐도 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니즈만 맞출 수 있다면 구독자 뭐 10만 정도는 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가려는 길은 조금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그 쉽게 구독자가 늘지 않는 거죠. 그래도 새로 만드는 콘텐츠, 새로 만드는 채널은 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콘텐츠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평균 조회수의 차원이 다를 거예요.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성공할 거고요. 무조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게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지금 벌써 5만 명 네,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게임 방송 계속해야죠. 당연히 계속할 거고 항상 즐겁게 게임하면서 재밌는 상황 전해드리고 재밌게 알려드리고 게임에 관련된 정보도 알려드리고 이런 기본의 베이스는 계속해서 가져갈 겁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그런 테라피 컨텐츠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게 될 수만 있다면 정말 전 꿈을 이루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정도까지 가치 있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 어떤 게임을 진행을 할 때도 최대한 많은 시청자분들께 좀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거고요. 그걸 항상 머릿속에 집어넣고서 만든다면 어떤 콘텐츠를 하더라도 다 재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그거를 이루어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장밋빛 꿈을 꾸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막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저로서도 상상하기가 힘들었거든요. 무슨 뭐 장밋빛 꿈을 꾼다, 나에겐 꿈이 I have a dream 뭐 이런 거는 사실 잘 못했는데 항상 남은 시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얘기를 깔고 했었는데 이제는 꿈을 꾸네요. 이제는 꿈을 꾸고 이제는 내일을 미래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겨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겨야죠. 나이를 먹다 보니까 여기 아닌데요? 맞나? 어? 어? 이게 뭐야? 잘못 들어왔구나. 아, 마지막에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다니. 너무 아깝네요. 마지막에 망치다니요. 어, 이거 참 잘 안되네요. 여기가 아니었단 말인가? 어, 맞네. 맞구나. 난 바보였어. 어, 사람 오랜만에 본다. 네, 그냥 좀 바보로 할게요. 네. 아, 마지막에 사고가 좀 나서. 어, 그래도 괜찮네요. 9,500달러 다 벌었습니다. 자, 바로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라스베이거스로 갑니다. 네, 라이너 닉네임에 대한 거는 제가 정확하게 3,700번 정도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 뭐지?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 라이너 마리아 릴케입니다. 그래서 그 릴케의 이름 중에서 라이너를 뺀 거죠. 원래 릴케의 이름은 르네 마리아 릴케였는데요. 르네라는 이름이 여성스럽다고 루 안드레아스 살로메가 얘기를 해서 남자다운 이름으로 바꾸기 위해서 라이너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서 따온 라이너입니다. 미드라이너 그런 거 아닙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에서 따왔고요. 그래서 영어로 쓸 때 저는 라인을 탄다는 뜻의 L-I-N-E-R을 쓰지 않고요, R-A-I-N-E-R을 씁니다. 네, 라이너. 네, 저렇게 써요. 그래서 그 철자가 다르다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네, 첨시TV님 영어 이름은 튜나TV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 릴케 시집이요. 네, 여러분, 그런 지금 그런 질문들은 좀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그런 질문들은 정말 제 이름이 영어로 뭔가요? 이걸 물어보는 것은 이게 어느 동네 유치원인가 싶을 정도로. 라이너 유치원 기린반 친구들.
그렇습니다. 해바라기만. 사전에 유튜버나 BJ를 하겠다는 각오. 뭐 각오는 없었고요. 네. 추천 도서 콘텐츠도 할 생각이 있어요. 라이너의 컬처 쇼크에서는 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문화, 어떤 문화와 관련된 거는 대부분 할 생각이에요. 네, 좀 천천히 가야 되겠죠. 네, 그렇고요. 추천 도서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동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읽는 포인트라든지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할 생각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 제가 재밌게 본 옛날 영화들 이런 것들 추천하는 게 컬처쇼크의 주된 목적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게 신기해할 만한 컨텐츠들, 네, 그런 걸 좀 보고 있어요. 과거는 없었고 목표는 있었습니다. 목표는 10만명이었죠. 네, 구독자 10만명, 내 꿈은 구독자 10만명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쉬운 꿈이었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오랜만에 속도 위반을 또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말씀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 1000만명은 우리나라에 아무도 없습니다. 뱁이 10위가 아니라 1위를 10번을 해도 1000만명 택도 없어요. 그리고 그 아프리카에서 자라는 거랑 유튜브에서 자라는 거는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10년 후에 방송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10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뭔가 하나를 시작했으면 10년 정도. 네, 전혀 별개죠. 네, 그렇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유명한데 뭐 아프리카 방송에서는 100위권에도 못 드는 분들도 있고 뭐 아프리카에서는 1위를 계속하지만 유튜브에서는 한참 아직 머신 분도 있고 뭐 그렇죠. 마이클이요? 특히 이제 이 아프리카라는 그 플랫폼 자체의 어떤 그게 좀 달라서 그래요. 아프리카 플랫폼 안에서는 저는 유명해질 수 없을 거예요. 아프리카 만약에 아 마이클 아 그 마이클 GTA의 마이클 아무튼 그 제가 뭐지? 아프리카 방송을 하는 BJ였다면 아마 저는 방송을 일찌감치 그만뒀을 겁니다. 네. 사실 아프리카 방송은 어디까지나 팬서비스에 지나지 않는 거고 저는 원래가 유튜버이기 때문에 네. 라이넨이 아프리카가 나와서 늘 궁금했던 걸 물어보고 싶었는데요. 네, 항상 궁금했던 거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라이너님은 아프리카 채팅방의 채팅방의 자유의 한계는 뭘까요? 네? 제가 생각하는 아프리카 채팅방 자유의 한계. 저는 뭐 사실 그냥 자유롭게 채팅을 했으면 좋겠는데 좀 예의범절을 좀 지켰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청자분들끼리만 안 싸우면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라이너 이 바보야 멍청아 막 이러면서 욕을 해도 저는 괜찮거든요. 상관이 없는데 와서 다른 시청자분들을 욕하거나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저는 뭐죠?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동영상을 보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단 비난하고 욕하고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욕을 먹더라도 제가 반응하지 않고 항상 제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방송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른 시청자분들은 전혀 비난의 대상이 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로 간에 싸우고 이럴 거면은 다른 데 가서 싸우지 굳이 여기 와서 싸울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런 거는 해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아프리카 TV라서 그래요. 조금 다른 플랫폼 쪽으로 가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다른 플랫폼들 보니까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아프리카만 좀 심한 줄 알았는데 다른 데 가니까 또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다른 데도 심하더라고요. 라이너님 신규 채널 준비하실 때는 아무래도 아프리카 방송하시기 좀 힘드시겠어요. 그럴 일이 없도록 제가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아프리카 방송이 힘든 일이 없도록 제가 시간을 잘 쪼개쪼개 쓰면서 네, 하면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잘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항상 여러분께 꼭 좋은 동영상과 재밌는 이야기, 재밌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또 유익한 영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 거라고 봐요. 그리고 사실 저는 되게 좀 그렇거든요. 참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는 운이 좀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늘 저 자신을 생각할 때 특히 원래는 운이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 이 방송을 만나면서 운이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워낙 또 정말 고마운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행운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우리 매일 오시는 이런 팬분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명이 마이클 타운이었고 그 후에 드산타로 개명을 했죠. 개명을 했기 때문에 드산타가 맞죠. 아무튼 그렇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저한테 많이 힘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너무 고맙고 그래서 운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제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끝없는 어떤 그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암흑 속에 있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세상을 많이 미워했었거든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는. 왜 하필 나한테 이런 내가 견딜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진짜. 근데 너무 힘들었죠. 이해할 수 없었어요. 카지노가 있네요. 네, 진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근데 그리고 진짜 절망적이었어요. 한치 앞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물론 저보다도 더 힘들었던 분들도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 저는요 정말 뭐라고 하지? 진짜 말 그대로 너무 좀 안 된 불쌍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참 우리 가정도 그렇고 정말 너무 안 좋았었죠.
그랬는데 방송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처음에는 왜냐면 방송을 해야지라고 시작했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내가 방송을 해야지 내가 하면 잘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시작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혼자서 동영상 1000개를 올려야지 1000개를 올려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던 건데 그랬는데 동영상 1000개를 올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게 좀 많았어요. 방송을 하면서 아 진짜 계속해서 방송을 하고 싶고 그런데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또 이제는 더 좋아서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이 잘 풀렸어요. 특히 이제 건강 관련된 일도 아주 잘 풀리고 그래서 정말 방송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라이너님은 주로 어디서 콘텐츠의 영감을 받으시는 영감? 콘텐츠 영감은 그냥 어디 뭐 받는 데는 없고요. 네. 그냥 뭐 굳이 말하면 해외 유튜버들. 라이너님 사귀고 싶었던 사람이 있나요? 사귀고 싶었던 사람.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많이 있었죠. 예전에 몇 번 있었죠. 라이너님이 요즘 개인적으로 재미있어 하는 게 있나요? 개인적으로 재밌어 하는 개인적으로 재밌는 거요. 개인적으로 퍼즐 앤 드래곤 재밌어 하고요. 일단 개인적으로 요즘은 방송하고 사는 게 참 재밌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뭐 개인적으로 가끔씩 이제 재밌는 것들을 찾아보는 편이에요. 딱히 요즘은 네 하지만 클래시 로얄이 더 재밌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로얄은 대단한 게임이에요. 네, 여러분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회전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회사 같은 데 다니는 거 아닙니다. 좀 그런 개인적인 질문은 좀. 아, 그거는 그 클래시 TV 인터뷰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네, 제가 그 클래시 오브 클랜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네. 그런 겁니다. 그 뭐지? 그냥 크리에이터로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유튜버로서가 아니라 혼자서 할 수 있는 게임이 필요했어요. 혼자서 할 게임. 나 혼자 즐길 수 있는 게임. 가끔 혼자서 게임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임이 아니라 그냥 나 혼자 게임을 하고 싶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그래서 그냥 혼자 그냥 심심풀이 삼아 하던 게 클래시 오브 클랜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클래시 오브 클랜으로 유튜브에 동영상 올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있다는 걸 모르고 클래시 오브 클랜으로 동영상 올리는 사람 아무도 없겠다. 이걸로 한번 올려볼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 기대도 없이 그냥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냥 초보자 가이드. 왜냐면 내가 클래시 오브 클랜 했었으니까 초보분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하고서 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시작한 거예요. 별 기대 없이 시작했는데 그게 대박이 날 줄은 몰랐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시작했는데 그냥 대박이 난 거죠. 그랬던 거였죠. 특히 그냥 초반 클래시 오브 클랜 초보자 가이드는 사실 초반에는 그렇게 막 이렇게 반향이 있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초보자 가이드는 그냥 보는 사람만 보는 그런 거였는데, 클래시 오브 클랜은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그냥 크리스탈 가는 공략을 올렸어요. 무한 크리스탈 홀치기로 크리스탈 가자 이거 올렸는데, 그게 이제 빵 터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크로크를 많이 보게 됐던 거죠. 네, 그랬던 겁니다. 네,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음악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요. 요즘 많은 오디션 또는 혹은 음악 대결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네. 아, 죄송합니다. 음악에 신 생각이 나서. 네, 음악은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음악은 대결하는 것이 아니고, 네, 오디션이 음악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네, 음악은 대결하고 대적하고 싸우고 누군가가 이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음악은 함께 즐기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대결이 의미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까지는, 그러니까 그 아예 노래를 전혀 못하는 일반인하고 프로 가수하고 붙여놓으면 그거는 아마 그 진짜 어느 정도 선까지는 나눌 수 있죠. 대결도 의미는 있죠. 어느 정도 선까지는 가능한데, 프로 가수들이라든지 아니면 노래 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대결 구도로 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즐기는 화합이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라이너님, 악기 다룰 수 있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뭐 기타? 드럼? 뭐 이런 거. 예전에 그 밴드 음악에 심취했었기 때문에 그냥 다룰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룰 줄 안다는 게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기타, 일렉 기타랑 베이스도 칠 줄 압니다. 처음에 결성한 밴드에서는 베이스를 했었죠. 코드가 그때 아무튼 고등학교 때 우리 밴드는 진짜 압도적이었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 악기를 좀 다룰 줄 알아요. 그 제가 녹음하기에 심취했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랬는데, 그래서 베이스도 칠 줄 알고 기타도 칠 줄 알고. 근데 칠 줄 안다는 게 잘 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전부 리코더를 불 줄 알듯이 저는 기타를 칠 줄 아는 겁니다. 예, 그쵸, 메탈 키즈였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덧 벌써 도착했어요.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다룰 줄은 알죠. 드럼도 칠 줄은 압니다.
네, 야식님처럼 순위를 매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의 신이라는 옛날 예능인데요. 옛날에 그 이상민 씨가 나왔던 예능인데 제가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그 후에 나왔던 방송의 적은 정말 재미없었습니다. 음악의 신은 왜 진짜 재밌었는데 그 후속편이 방송의 적이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Mnet에서 하는 예능이었는데 근데 그 진짜 재미없었어요. 방송의 적은. 왜냐면 그 거기 나오는 사람이 이제 음악의 신이랑 똑같은 포맷으로 이적씨가 나오는데 재미가 없었어요. 좀 뭐라고 할까, 음악의 신은 보면은 되게 막 굉장히 컬트적인 매력이 있거든요. B급 매력이 막 엄청나요. 그리고 진짜 다들 약을 한 게 틀림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듯한 이미지의 사람이 그런 걸 하면 어울리지 않죠. 네,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야지. 제가 재밌게 본 예능들 중에 하나입니다. 음악의 신. 그리고 또 뭐지? 예전에 UV 관련된 것도 많이 봤는데 저는 좀 웃는 게 참 좋아서 재밌는 것도 되게 좋아요. 빵 터지는 거 그런 거 진짜 좋아했었어요. 옛날에 제가 애니메이션 일본 애니메이션도 그 진짜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진짜 제가 재밌게 봤던 것들 있거든요. 그 뭐지? 여기 벌금 비싼 거 봐. 주마다 벌금이 달라요. 와. 차량 충돌 1,600달러. 와. 엄청나네요. 신호 어겼다고 1,000달러가 넘어. 와, 장난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전에 풀메탈 패닉 후모2라는 애니메이션 있었는데 그거 진짜 웃겼었어요. 은혼 뭐 이런 거 그런 거 참 좋아했어요. 좀 웃기는 것만 주로 봤던 것 같아요. 전 웃을 수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실 라이너 TV도 여러분들께 웃음을 드릴 수 있다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롤링 스톤스. 됐습니다. 훌륭합니다. 네, 10,000달러를 벌었고요. 그렇습니다. 66,000달러가 됐네요. 오늘 5,700달러로 시작해서 54,000달러로 시작해서 12,000 네, 12,000달러를 벌었네요. 네, 조금 있으면 트럭을 구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66,000이니까 여기서 네,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네, 이제 한 15만 달러까지만 모아도
제트럭이 생길 거고 그러면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네,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